나 김지은은 내 친구 김지은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합니다. 나 김지은은 내 친구 김지은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합니다. 민우 씨! 오랜만이에요. 볼 때마다 예뻐져요. 두 사람 거기서 뭐해? 아, 몰래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딱 들켰네. 들어가자. 우와, 축하해. 축하할 일 많나? 결혼은 무덤이라잖아. 미치지 않고서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아, 그럼 물리고 싶으면 물리든지. 그래 그래,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받을 거지? 옷도 한 벌 선물할게요. 우리 연결해 준 큐피트잖아요. 그때 당신 안 만났으면 지은 씨랑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어휴, 그러셔? 빨리 마취가 풀리려면 많이 걷는 게 좋아요. 지은아, 벌써 움직여도 돼? 빨리 회복되려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선생님, 돌팔이 아니에요? 얘, 내 베프예요. 내 친구 아프게 하면 팍! 맞아보면 웃음 안 나올걸요? 우리 기다렸어? 아니. 자.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고기! 또? 또 고기야? 방금 나간 커피 모셨어요? 똑같은 걸로 200쌈 집어주세요. 네. 정말 지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단 리스트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민우 씨가 너무 무관심하대요. 뭐 알아서 다 처리해 줄 줄 알았는데 말뿐이지 남 일 보듯 한다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대요. 무슨 여자가 제멋대로야. 이 정도로 변덕쟁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자고 안 했어요. 웃겨? 누가 결혼에 목매달았대? 자기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선 후회해? 마지막이니까 확실하게 말해. 정말 깨? 깨! 변덕스러워서 싫다며, 후회한다며,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날 사랑하지도 않았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친구한테 뒷담화를 까는 게 사랑이야?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집안까지 발가벗겨 놓으니까 좋니? 좋아? 그니까! 화분해! 해! 우리 완전히 끝났어! 예스! 민우 씨! 지나가다가 간판이 눈에 띄길래 한잔 하려고요. 민우 씨가 했던 말 생각해봤어요. 그날 병원에 지은이가 안 왔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What? 아, 미안해요. 무슨 얘기했어요? 아, 별 얘기 아니에요. 아무래도 내가 미쳤나 봐요. 지은이 없이 살 배짱도 없으면서 헛소리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지은이가 받아줄까요? 바보. 지은아. 이럴 줄 알았어. 하루도 못 갈 거면서 큰 소리는. 결혼 반지야? 어 진짜 이쁘다.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랑니가 아파서 오셨다고요? 네, 여보세요? 김지은 씨? 강석호입니다. 어제 치과에서 환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 아닌데 용기 내서 전화했습니다. 일찍 오셨나 봐요? 네. 그래도 민우 씨처럼 의사잖아. Yes. 의사잖아. 그래, 의사니까 괜찮아. 어색한데? 불편하네. No. 딱 맞아서 좋아. 큰 거 입으면 스타일 안 살아. 자. 웬 안경? 이제부터 쓰고 다녀? 안경 쓰니까 훨씬 멋져. 아, 그래? 나랑 결혼할래? 나한테 와줄 거지? 나한테 와줄 거지? 이렇게 말해봐. 손 내밀. 나한테 와줄 거지? Yes. 이쁘다. 하나, 둘, 셋. 결혼 반지.
한 지 지은이 거랑 똑같다. 아, 정말? 지은이 것도 이거였나? 아, 우리 시어머니가 골라주신 건데. 아, 근데 지은이는 안 오네. 어, 저기 집에 저기 온다. 어, 민우 씨도 오시네? 오랜만이에요. 운동하시나 봐요. 몸매가 짱이에요. 아, 이 식스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좀 미완성이라서 다음 기회에. 지은아, 네가 가져다 준 밑반찬 만드는 법 좀 가르쳐줘. 우리 민우 씨가 너무 맛있다고 그것만 먹는 거 있지? 아, 그래? 내가 해줄게. 우리 식구 하면서 같이 하면 돼. 아, 우리 천사 고마워. 어, 잘 놀러 왔어? 아, 맥주 좀 그만 마셔. 뱃살 봐, 아저씨처럼 그게 뭐야? 어, 관리 좀 해 진짜. 아, 결혼했으면 아저씨지 뭐. No. 옷부터 입어. 메뉴 좀 바꾸면 안 돼? 매일 똑같으니까. 이런 많은 반찬보다는 짜나치가 맛있던데. 소금 덩어리보다 이게 몸에 더 좋아. 아 참, 헬스 끊었어. 내일부터 다녀. 요즘 남자애들 식스팩 다 있다던데 좀 만들어봐. Yes. 어. 오셨어요? 잠시만 옆에 앉으세요. 네. 지은아. 지은아. 그만할래요. 미안해, 갈게. 지은아. 머리 똑같아서 웃겼지. No. 똑같을 수도 있지. 야, 근데 너도 이런 스타일로 옷 입는 줄 몰랐다. 어, 남편이 사다 줬어. 잘 어울려. 그렇게 입고 다녀. 나 임신했어. 임신하니까 더 이뻐하는 거 있지. 완전 사랑받는 느낌. 어, 엄마. 이 정도에 견뎠으면 됐어. 이혼할 거야. 안 말려. 해. 해? 이혼한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게 누구 때문인데? 아빠 바람 핀 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네가 아들로만 태어났어도 나 이런 푸대접 안 받았어. 너 낳자마자 나 자궁암 걸렸어. 그 후로 애도 못 낳고 여자라서 내 인생 전부 끝났어. 근데 이게 네 탓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탓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네가 이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이혼한 데서 왔잖아. 그럼 우선순위가 뭐야? 내 걱정부터 하는 게 맞지? 이러니까 네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알아! 임신하니까 더 이뻐하는 거 있지? 정말 사랑받는 느낌. 무슨 이야기야? 몸 좋아지는 약. 아, 살 빼라며. 살찌면 어쩌려고. 얼른 먹어. 자, 여보. 우리 빨리 애기 갖자. 천천히 갖자며? 그랬나? 마음이 바뀌었어. 집으로 오게 해서 미안. 요즘 입덧 때문에 힘들어. 가구가 좀 바뀌었네? 세일 잘 안 하는 브랜드인데 세일하길래 얼른 샀어. 어때? 좋지? 전에 것도 멀쩡한데 뭐하러 바꿨어?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여보세요? 아, 네, 민우 씨! 아, 만나자고요? 지은이 유산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다가 새벽에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게 체했는지 오바이트를 하고. 힘내요. 고마워요. 응, 너였니? 난 지은인 줄 알았어. 아, 위로하느라고. 나 먼저 갈게. 집에 누가 오기로 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서 어떡해. 오늘 고마워. 아니야, 몸 관리나 잘해. 쟤 좀 웃겨. 아니, 이상해. 낮에 민우 씨가 만나자서 나갔는데 난 네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지은이 민우 씨 좋아했었지? 어. 아, 아니다. 질문 취소. 당신 각오해. 오늘 반드시 기필코 이세를 꼭 만들 거니까. No. 피곤해. 자, 그냥. 억지로 해도 안 되는데 당신 말대로 하늘에 맡기려고. 당신 성형수술하면 어때? 코 좀 높이고 갸름하게 턱 깎고 보톡스도 괜찮겠다. 그만해. 차라리 옷을 당신 하란 대로 입겠는데 성형은 아니야. 다신 꺼내지도 마. 오늘은 그냥 자자. 화장실 좀. 어. 감사합니다. 안 오고 뭐해? 어.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음식에 약을 탄 게 분명해. 어, 그래 맞아. 아, 죄송합니다. 이름이 김지은 씨네요? 지은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름이 같고요. 지금도 단짝 친구인데 얘기 안 해요? 아, 예. 요 앞에 지나다가 궁금해서 들려봤어요. 예. 온 김에 좀 도와줘. 갑자기 손님이 온다니까 정신이 없네. 어, 그래. 저번에 음식점에서... 됐어. 길 가다가도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마주치는데 뭐. 지은아! 여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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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당신 벌써 와 있었네? 여보, 인사해. 지은이 남편이야. 안녕하세요. 아, 예. 지은아, 너 다음 주에 생일이잖아. 깜짝 파티 겸 서프라이즈 파티. 지은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쭉 찍어온 사진이에요. 너 왜 이래? 글쎄, 나도 궁금하다. 왜 그랬니, 지은아? 나 유산한 거 네가 그랬지? No. 네가 가져다 준 그 반찬들 거기다 약 탔지? 아, 말도 안 돼. 아, 나 아니야. 아, 나 아니야. 민우 씨, 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 아니야. 같은 나이 같은 이름인데 걘 항상 모두에게 사랑받았어. 나도 지은이가 되고 싶었어. 걔가 가진 모든 걸 갖고 싶었어. 그래서 날 그 여자 남편처럼 꾸민 거야? 갖지는 못하니까 대리 만족이라도 하려고? 날 아니면서 그 남자 생각했겠네? 그건 지은이처럼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 No.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랑을 받아? 당신 자신도 사랑한 적도 없는 여자야. 내가 이따위로 그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나도 사랑받을 권리 있어. 행복한 자격 있단 말이야! 똑똑히 봐. 이렇게 살 바에 너 혼자 살아. 난 도저히 못 살아! 아니야!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의 말이 떠오르는군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채워지지 못한 사랑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지금 행복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은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돼. 이 남자 날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게야 하겠어. 언니가 진짜 그 남자 속내가 뭔지 한번 봐줄래? 언니 삶의 연륜도 있으니까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하잖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먼저 가볼게. 그런 게 어딨어. 나 시간 안 된다고 했잖아. 정말 이럴 거야? 아이, 두 사람 왜 그래. 바쁜 일 있으면 먼저 가요. 저 테이블 얼마예요? 아까 저분이 먼저 계산하셨는데요. 저 남자, 너 쳐다보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여자를 쳐다보는 눈빛은 아니더라.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네. 어? 여기서 이래요? 네. 그랬구나. 아, 걔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저도 답답하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저랑 안 놀아준다고 보채기만 하니까요. 걔가 원래 그렇게 철이 없어. 어려움 없이 자라느라 이해심도 부족하고. 어, 왔어? 언니 옷가게 비워두고 어디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은행에 대출 조금 받으려는데 뭐 그렇게 내라는 서류가 많은지 허탕만 쳤다.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해줄게. 언니랑 나 사이에 그 정도도 못 해줄까? 그것보다 내 얘기나 좀 들어줘. 그날 그렇게 가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 자존심 상해서 며칠 참았거든? 근데 이 남자도 연락 안 하는 거 있지? 내가 먼저 연락할까 봐. No. 얘는? 너 원래 남자는 여자가 너무 들이대면 도망가는 법이야. 좀 참아.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지난번 치매 먹을 때 얘기했잖아요. 학원 앞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공부하려면 잘 먹어야 돼. 체력도 실력이니까. 근데 소영인 잘 지내죠? 어, 잘 지내지. 우리 헤어져. 소영이에요. 헤어지자네요. 뭐? 전 그러면 충격 요법이라도 써보든가. 내가 아무리 타일러도 안 통하더라고. 그래도 너무했다. 아, 어떻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소영이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 만나봐야겠어요. 가지마. 나 진우 씨 초라해지는 거 싫어. 진우 씨 먹어가면서 해. 감사합니다. 자기야. 정말 잘했어. 장해. 돌싱이요? 아, 그럼 지랄 처지가 같은 애 딸린 호라비를 만날 것이지. 어떡해.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32이에요. 우리 진우보다 4살이나 많잖아. 원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대요. 요즘은 연상녀 연하남이 대세예요. 나는 걔 마음에 안 든다. 아, 저 시험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뒷바라지 잘해줬는데요. 제가 시험에 붙은 것도 다 그 여자 덕이에요. 저 왔어요, 어머니. 아, 네가 웬일이야? 어머니랑 사우나 가려고요. 근데 어머니, 어쩜 그렇게 속살이 고우세요? 시집을 두 번은 더 가셔도 되겠어요. 아이고, 어디서 그런 숭한 소리를. 어머니, 좋으신가 보다. 예, 여기. 웬일이에요? 엄마가 백화점에서 다 만나줄. 얘가 자꾸 네 옷 사주고 싶다고 부르래잖아. 어머나! 어머어머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너무 비싸잖아. 아, 어머니, 저 돈밖에 없는 여자예요. 이걸로 주세요. 쌤, 놀랬어? 예스. 진짜 잠깐 1년도 못 살았어. 숨기고 결혼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알아야 되는 사실 또 말 안 한 거 있어? 없어. 나 전부 다 자기한테 말했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왔어요? 언니가 오늘 밥 산대서. 근데 이거 뭐야? 아, 우리 오빠 결혼 사진. 오빠가 시간 없다고 나보고 찾아달래서. 뭐야? 세상 참 좁지? 여우가 보통 여우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잘못했습니다. 나이도 5살이나 속이고 결혼했던 과거까지 깜짝같이 속이고. 심한 거. 네가 날 뭘로 보고. 네가 어머니한테 꼰질렀다며? 참 기가 막혀서 진짜. 내가 어린 여동생처럼 귀여워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다. 조심해.
시간 늦겠어. 짜잔. 나 어때?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커플 동반 모임이라며. 내가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거 나 싫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식이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죠. 패션 감각이 남다르시네요. 우리 나이에도 이런 패션은 소화하기 어려운데. 늙은 여자가 너무 젊게 입는 건 좀 안쓰러워. 아 참, 너 보험 회사로 옮겼다며. 이왕 만난 김에 보험 하나 들어주라. 뭔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요. 네? 이젠 가는 기까지 먹으셨나? 노인 요양보험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 하여튼 오빠 직구죠. 아, 왜 그래? 아, 농담을 한 말 가지고 뭘 예민하게 그래? 내가 그것들 하의를 벗어서 확 패버리려다가 자기 얼굴 보고 참은 줄이나 알아. 아줌마, 고등어 얼마예요? 4,000원만 줘요. 한 마리 주세요. 그래요. 이모하고 조카인가? 남동생은 아닌 것 같고. 뭐예요?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No. 안 사요, 안 사! 나하고 지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 아줌마가! 이거 왔다! 아! 뭐야 이게? 어려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고. 내가 나이 들어 보일 테니까. 그럼 되지? 좋아 보인다. 나 버리고 가더니 살만한가 봐. 말은 똑바로 해.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건 너야. 아, 내가 누구 말 듣고 그랬는데. 관두자. 당한 내가 바보지.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 사는 말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 뒤통수 맞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그 늙은 여우한테도 가서 전해.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내 돈은 빨리 갚아달라고. 수연이 이제 당신이 키워야겠어. 전매기 뺏어가던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처지야. 그동안 못한 엄마 노릇 지금이라도 해. 최소한 사람이라며. 한 가지만 약속해. 엄마네 집에 가서는 절대로 엄마라고 불러선 안 돼. 이모, 이모라고 불러. 알았어? Yes. 조카라니. 나 언니가 있었어. 교통사고로 죽은. 형부도 재혼해서 왕래가 끊어졌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려워졌나 봐. 형부 재기하면 데리고 가겠지. 죽은 언니 생각해서 모른 척할 수 없잖아. 네, 어머니. 예. 진우 좋아하는 나무를 좀 해왔는데 내가 놓고 가게. 너 아침마다 상 차리려면 많이 힘들 거 아니야. 수연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애 우는 소리 아니야? 여기서 나는 거 맞지?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저기... 얘가 이모지. 이모. 너 애까지 있었던 거야? 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널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거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네. 죽은 언니 딸이에요. 정말이에요. 죽어도 제 딸 아니에요. 난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이 남의 씨 키우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 너 당장 지금 집으로 와. 정말 조카인 게 확실한 거야? 네. 정말? 네. 그래도 이상해. 진짜 네 철을 쏙빼 닮았더라고. 맛있지? 응, 이모. 유전자 검사라도 하자. 뭐야? 당신이 결백하면 못할 것도 없잖아. 자꾸 당신 볼 때마다. 그래! 맘대로 해. 나 당신 맘대로 하라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좋은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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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인생 두 번 망칠 수 없어. 아.
일찍 왔네. 수연인 형부가 데리고 갔어. 그랬어? 잘 됐네. 이제 검사 같은 거 할 필요 없지? 야스. 내가 서류를 집에다 뒀나? 어, 자기! 이혼하자.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다 밝혔어야 되는데 당신이 떠날까봐 너무 겁났어.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나도 여자로서 행복해지고 싶었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애도 버릴 수 있는 여자 난 무서워. 그만큼 자기를 사랑해서야.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 원치 않아. 아, 끝내. 난 못해. 그럴 수 없어. 당신 절대 안 낳을 거야. 결혼 전 출산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가족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학벌, 직업, 인물 전부 다 좋아. 올빼. 근데 거기다 사랑하기가 뭐든지 다 나한테 물어보고 내 의견대로 따라주는 거였지. 그러니 외아들인 게 걸려. 안 돼. 마이너스 100. 진 씨, 굿나잇 키스 해도 될까요? 야스. 어때? 이뻐. 요거, 요거, 요 셋 중에서 골라봐. 뭐가 나? 어려운데. 이거? 이거? 이게 난 것 같기도 하고. 집에 물어볼까? 어머니한테? 못 골라서 그러지. 자긴 뭐가 마음에 드는데? 난 두 번째. 됐네. 두 번째로 하자. 자기야, 좀 골라봐. 다음에 다시 올게요. 왜 그래? 나랑 결혼하고 싶어? 말이라고 해. 결혼 준비하면서 자긴 내내 뒷짐만지고 나 혼자 다 했어. 이거 마음에 들어? 저거 마음에 들어? 물어봐도 무조건 좋아 좋아. 정말 좋긴 한 거야? 야스. 네가 좋으면 됐잖아. 단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잖아. 차라리 여기서 끝내. 헤어져. 사랑해. 내가 먼저 의견을 내놓는 성격도 아니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또 자기가 좋으면 나도 좋으니까 그런 거야. 나 자기 정말 사랑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이지은, 나와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뭐해? 옷 안 입고? 자기야, 뭐 입을까? 아무거나 입어. 다 똑같잖아. No. 색이 살짝 다르잖아. 당신 골라줘. 요거 요거. 그래. 주말마다 여기 오느라 새이기 귀찮지 않나 몰라.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어머니. 얘 우리 차리기 귀찮은데 시켜 먹을까? 오케이. 네, 좋아요. 치킨 어때? 치킨은 어제 먹었는데. 어머니, 쌈밥은 어때요? 너는? 어,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세희기가 쌈밥 먹고 싶다니까 쌈밥으로 하자.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우리 치킨 먹어요. 그럴래? 뭐 좋아해? 아, 전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자기야, 뭘로 먹을까? 뭘로 먹을까요? 어, 후라이드 반 간장 반으로 하자. 다음 주에 부장님 생일인데 선물 뭐가 좋을까요? 어, 지갑이 좋겠다. 괜찮지, 어때? 그게 좋겠네요. 자기 마마보이였어?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일이 물어봐? 처음에 선물 뭐 할까 묻는 거부터 웃기고 치킨도 그래. 내가 자기한테 물었지? 근데 어떻게 했어? 어머니한테 뭐 먹을까 물었잖아. 편하잖아, 고민할 일 없고. 거기다 어머니도 그래. 애초에 본인 드시고 싶은 거 먹자 그러지 어쩌. 나 진짜 무시당한 기분이야. 당신도 먹고 싶은 거 먹자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어머니도 그러라고 했을 거야. 뒷말하는 거 별로야. 난 임신이래. 나 닭발 먹고 싶어. 닭발 먹고 싶다고. 닭발. 아유, 가만 좀 있어. 이거 끝나고 사다 줄게. 내가 아니라 우리 애기가 자꾸 먹고 싶다고 보채는데 어떡해. 닭발 맛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원조예요.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에이, 저도 딱발이 더 맛있다니까. 그래? 이모, 저 잠시만요. 다음에 올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해, 친구라니까 여기가. 어? 나야, 어디 닭발 사? 제일 맛있는 집으로 사와. 자, 자, 어. 얼마나 어렵게 사왔는데? 아, 냄새. 주방에 좀 갖다 놔줘. 에? 빨리 수술 들어가는데 보호자분 언제 오세요? 여보. 괜찮아? 어? 수술.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서둘러 수술해야 되니까 동의서에 사인해주세요. 아, 수술하면 안 좋다던데. 좀 힘들어도 잘못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 하실 거예요? 아, 저 일단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어? 애기야, 지은아, 오빠 여기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어, 걱정하지 마. 우리 지은이한테 잘못되기만 해봐, 진짜. 자긴 어느 집이 마음에 들어? 다 괜찮은 거 같은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집이 낫지? 그런 거 같아. 물어본 내가 바보지.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 이사 가는 날엔 짜장면이지. 당신은 짜장면 접어? 응? 뭐 먹을까? 생기네, 짜장면? 응. 아니, 짬뽕. 아니야. 탕수육. 아, 잠깐만, 엄마. 아빠, 나 뭐 먹을까? 그러게. 아빠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 주장이 있어야지. 이럴까 저럴까 그게 뭐야, 바보 같잖아. 부장님, 희망퇴직 신청하면 퇴직금에다 별도로 위로금도 챙겨주기로 했어. 정과장, 힘들겠지만 이해해줘. 그래, 생각 좀 해봤어? 아직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뭔가 결정을 내려야지. 아직도 고민이야? 죄송합니다. 그러게, 진지하게 결정했으면 좋았잖아. 딴 애 생각해서 희망퇴직 권유했는데 거부한 건 김 과장이야. 왓?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회사를 간도? 아니, 관둔 게 아니라 정리해고라고 했잖아. 그 회사 아주 웃긴다. 무슨 절차도 없어? 희망퇴직 권유 받았어. 근데? 아니,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질질 끌다가 잘린 거네. 아, 정말 왜 그래, 왜? 그런 결정 하나 못해서 잘려? 평상시엔 잘만 묻더니 그런 걸 왜 아물었어? 신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신중 좋아하네. 평소에 당신 행동 봐봐. 내일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어디로 갈까.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뜻대로 해. 배려심 넘치고 자상한 줄 알았더니 결정 하나 못하는 칠뿐이었어. 내가 하면 다 안 되니까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시험 볼 때 내가 찍은 답은 전부 다 틀려. 장난감도 내가 고르면 다 불량품이고 내가 응원한 팀은 항상 져. 내가 뭐든 선택해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어머니 말대로 하니까 편했어. 남들이 한 대로 따라하면 눈치 볼 필요도 욕먹을 일도 없고. 잘못돼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면 책임 안 져도 되잖아. 난 당신이 골라준 거 먹을래. 이 집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마음대로 골라줘. 안녕하세요, 고객님. 잠시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개의 쿠폰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기야, 우리 아빠한테 고르라고 하자. 응, 아빠 잘 골라. 뭐야, 여보? 1등. 응, 정말? 진짜네. 승기야, 아빠가 1등 뽑았어, 1등. 한 장 더 뽑으시겠어요? 1등. 또? 웬일이니? 당신 완전 울트라 캡숑 짱! 당신이 자꾸 피하고 안 해서 그렇지 하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그런가? 방금 눈으로 보고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 펼쳤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승기도 당신 믿고 따라갈 거 아니야. 아유, 오랜만이야. 사업한다면서 잘 돼? 아, 그럼. 퇴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근데 이거 아무래도 대량 매수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해서 어때? 공동대표로 같이 해보지 않겠어?
Yes. 보자. 김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되겠지? 퇴직금에 집 담보로 해서 마련한 거야. 집사람한테 말도 못했어.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 내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보장해줄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은 좀 해봤어? 야, yes. 쟤 오동철 알지? 왜 전에 회사 동료였던. 아. 그 친구랑 사업해보러 가는 중이야. 에드메스 가방 알지? 그걸 대량으로 싸게 수입해서 팔기로 했어. 주문한 지 한 3주 돼가니까 곧 들어올 거야. 오면 선물 하나 줄게. 근데 수제품을 누가 자기 퇴직금 갖고 있지? No. 사업 자금으로 썼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 믿는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게 어딨어. 왜 말이 왔다 갔다 해? 언제 내 선택 존중해 준다며.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지금 얼마나 주문이 밀려드는 줄 알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둑 들었나? 도둑인 것 같은데? 거기 쇼핑몰 맞죠? 네. 주문한 가방 오긴 와요? 발송했다고 한 게 대체 언제예요? 확인도 안 되고 더는 못 참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안 그럼 사기로 고발할 거예요. 왜 그래? 아, 오빠, 오빠 난데 나 좀 도와줘야겠어. 승기 아빠 사기당한 것 같아. 공항에서 간신히 잡았다. 좀만 늦었으면 해외로 떴어. 돈은? 우리 돈은 어떻게 됐어? 걱정 마. 자네는 왜 그 모양이야? 아! 김 대표, 미안해. 야, 이 새끼야. 6년을 넘게 알고 지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집 담보대 주까지 다 맞다고 했잖아! 뭐? 집까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정말 왜 그래, 왜! 먼저 나한테 와서 의논을 했어야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만 좀 하세요! 아범아. 제가 잘못만 하면 비난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세상에. 애미가 그러디, 너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다 망가뜨렸다고? 틀린 말 아니에요. 뭐야? 네가 얘한테 혼자서 잘해보라고 그랬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누구를!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두 번 다시 이 집안에 발길을 하나 봐라.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앞으로는 당신 말 들을게. 응? 내가 당신 케어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위자료 양육비 포함해서 이 집은 내가 가질게. 여보, 내 말 듣는다며. 내 말대로 이혼해. No. 이혼은 안 돼. 절대 못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뭔지 알아? 당신이야. 난 내 선택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바로 당신이야. 여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8등급. 왜요? 우린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있는 집에서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안불 건너가서 어떤 코쟁이랑 연애했을 줄 알고. 뭐요? 구등급. 뭐 있어요? 응, 그래. 안녕하세요. 너 아직도 계속 얘 만나고 있는 거야? 짠. 지선이가 엄마 퇴근하면 피곤하시다고 저녁까지 차렸단 말이에요. 네. 엄마! 어디서 감히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을 넘봐? 승우 씨 어머니가 주는 모욕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엄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너만은 보란듯이 1등급 신부랑 결혼시킬 테니까 잔소리 말고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신규 가입한 여성 회원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조건이고요. 여기 카페예요. 도살장 아니고요.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달갑지도 않고요. 제 조건도 제 일부잖아요. 차라리 드러낼 건 드러내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요? 이런 대접 받을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저기 잠깐만요. 급작스럽게 일이 진행돼서 저도 얼떨떨하네요. 둘이 연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얘 친구들은 강남 40평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저희 쪽에서. No. 아유, 아닙니다. 아,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해야죠. 그거 해약하려고요. 고객님, 이거 연금저축인데 해약하시게요? 네. 1등급 며느리 얻기가 쉽지가 않나 보네. 그래도 넓은 아파트 해주면 그 안은 그득 채워오겠지. 며느리가 치과 의사니 벌기도 잘 벌 테고. 설마 가구가 다 들어온 건 아니지? 다 들어온 건데요? What? 아니, 원하는 대로 40평 아파트를 해줬으면 이 안은 알아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니니? 누가 요즘 촌스럽게 가구로 집을 채워요. 이 테이블, 이태리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르지오 스파게리 작품이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척 보면 다 아는데. 아유, 그럼 알지. 누나, 시집가지 마. 재민아, 누나 집에 자주 올 거야. 누구? 우리 며느리 남동생. 이렇게 어린 동생이 있었어? 너무 늦게 주책이었죠? 그만 자지. 마저 다 보고요. 아, 저, 자자고. 우리 부부잖아. 신혼이라고. 아, 저리 가요. 일방적인 건 안 돼요. 우리 각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하지 말기로 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 지선아! 승우씨! 이 서방이 좀 삐진 것 같아서 외식이라도 하려고. 승우씨! 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많이 기다렸어? 오늘 뭐 사줄 거예요? 지선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진짜? 아유, 쟤! 나한테 오길 잘했다. 내 아주 단박에 요절을 낼 테니까 나한테 맡겨. 어디서 결혼 안내를 꼬여내? 주제도 모르고. 눈 있으면 똑똑히 봐. 너 같은 애랑 상대가 되나. 한 번만 더 그러면 얼굴 들고 못 다니게 개망신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아이고. 지선이랑은 진짜 별일 없었다고요. 차 한잔 마신 것 뿐이에요. 니처한테 책 잡힐 일 하지 말란 말이야. 누가 그렇게 잘난 며느리 어쨌어요. 솔직히 저도 편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그 집 재산이 80억인데 그게 나중에 다 어디로 가겠니? 참, 며느리 치과에 예약해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요즘 좀 바쁘대. 시어머니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럼 가.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야. 어머, 병원이 정말 좋네. 여기 허은미 선생이라고 있죠? 그리고 야스. 진료기 그대로 소독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 이건 사기야, 사기. 어떻게 직업을 속여? No. 전 속인 적 없는데요. 뭐? 근무처가 허치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의사 선생님? 전 제 입으로 의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지레짐작하신 거죠. 뭐야? 어머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고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같이. 자식들을 혼인시켰으니 저희가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이 서방은 회사 잘 다니죠. 에휴, 자기 사업이라도 하면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애가 워낙 똑똑하니까 옆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불같이 확 일어날 텐데. 이 사업은 아무나 합니까? 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 딸은 그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 아들놈 살 만큼 해주고 그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고 말고요. 아유, 전 부모님 재산에 관심 없어요. 제 동생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아무 상관 없고요. 니처가 자식이 없으니까 욕심도 없나 봐. 엄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걸핏하면 처남이 안방 차지하고 있어서 어려워요. 뭐? 안녕하세요.
아, 주말인데 니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져야지. 장모님이 편찮으셨어요? 사돈 총각은 우리 집 가서 놀까? 빵야 빵야! 다음은 이승현 총장님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자리야? 장학금을 기탁하여 장학금? 많은 학생들의 얼마나? 그뿐 아니라 50억 상당의 토지를 기부하여 포항양성에 도움을 주신 50억! 재산 다 날리기 전에 사업자금이라도 대라고 단판을 치어도 치어야지. 왜 문이 열려있어? 아버지가 이번 일로 마음의 짐도 좀 더신 모양이야. 네 일이 있은 후로 자기 삶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사셨거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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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윤미야. 아유, 어떡해. 내 앞으로 출생신고하고 왔다. 잘하셨어요. 발뺌하고 도망간 놈 찾아봤자 애비 노릇할 것도 아니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 아, 한묵증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언어 기능에 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처와는 이혼을 해야. 세상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조건 보고 등급 따져 결혼시킨 어머니도, 급 떨어진 남자랑 결혼한 저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침묵하셔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 한번 안아보자. 어우, 어, 어머니 나오셨어요? 내려놔! 엄마! 내려놓으라니까! 아파!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난 너같이 무서우네? 내 며느리를 더 이상 못 둔다! 엄마, 왜 이러세요? 너 얘가 누군지 알고 이래? 미쳐 아들을 낸다! 예? 이혼해라. 저 이혼 못해요. 수빈씨 아이 가졌어요. 임신했다고요. 이 애기 절대 못 나. 애기 지우고 깨끗이 갈라서 오라니까! 아유, 얘 너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별일 없었니? 왜 이러세요? 안 그래도 한번 찾아가려고 했다. 우리 애 이제 이혼하고 곧 솔로 된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땐 네 등급이 낮아도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아니, 아직도 등급 타령이세요? 지금 보니까 그 집 며느리 안 된 게 정말 하늘이 도운 거네요. 누구? 몰라. 미친 사람인가 봐. 가요. 어머니, 저 아기 낳을 거예요. 어머니 맘대로 하실 권리 없다고요. 승우 씨, 우리 아기 내 뱃속에 있어. 괜히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이거 놓으세요. 엄마 말대로 해서 제 인생 이렇게 꼬였잖아요. 엄마가 다시 찾아줄게. 특등급 며느리로. 엄마! 승우 씨, 제발 뱃속에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시끄러! 아, 승우야, 승우야, 제발 이혼해. 승우야, 승우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승우야. 어? 자녀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한 아내의 행위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예진, 나 정훈이, 김정훈. 야, 오랜만이다. 놀러 왔어? 인터넷으로 마을 홍보하거든. 잘 됐다. 그럼 나도 같이 껴서 다녀도 돼? 예스. 아, 좋지. 교통사고로 좀 다쳤어. 천만 다행이다, 그래도. 가. 짝사랑? 뭐, 비슷해. 어, 너처럼 괜찮은 남자? 대시해봐. 그 여자도 같은 마음일지 어떻게 알아? 예스. 그 여자 너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었어. 네가 내 첫사랑이야. 가다가 출출할 때 먹어. 정훈아! 아직도 나 좋아해? 응, 진심이야. 이 먼 데까지 오셔서 식치르느라고 힘드셨지? 서울에서 럭셔리하게 하재도 굳이 여기서 하겠다는데 혜진이 서울에 자주 보내주세요. 저 안 싸돈 여섯 살았대죠? 서울 토백일이야. 낯이 있는데. 성님! 아, 성님, 그 옆 판네예요. 누가? 사돈 말이에요. 옛날에 저 윗동네 살 분명히 그 옆에 나라고요. 또 그 소리요. 그 친정엄마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학벌에 그 인물에 이 짝으로 씹은 게 안만 해도 수상이요. 꽃배 맞네. 농사 끝나면 한몫 챙기려고 왔나 보네. 게다가 성님네가 알부자잖아. 밭하고 논에다 손산도 있잖아. 맞네. 맞아. 앞으로 내 귀에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들렀다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학교가 못할 옆에 내리요. 아니 언제서부터 저들이 나를 그렇게 걱정하셨어? 그건 뭐여? 아, 도시락 싸왔어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드시라고 많이 가져왔어요. 아유, 그려. 아이고, 잘됐다. 우리 세기가 자네들 먹으라고 싸왔어. 어애들 먹어, 응? 기름진 거 먹으면 탈라던데. 식사들 하세요. 국수 삶아왔는데 어쩌나? 아따, 어여와, 어여와. 아, 그자나도 뜨뜻한 국물이 먹고 잡았는데 싸게 갖고 와. 어서. 먹어봐도 되죠? 네. 맛있다. 소스도 맛있고 사서 먹는 맛이네요.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요? 그게 사온 거라서요. 아, 이 옷 진짜 예쁘다. 이런 원피스는 어디서 사요? 아, 백화점에서 샀어요. 얼마예요? 55만 원이요. 어떻게 그딴 천 쪼가리를 55만 원씩이나 주고 사야? 아이고, 간도 크다 참말로. 예전에 산 거잖아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저렇게 해퍼서 살림을 어쩌고 하겠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딱 본 게 너가 엄마 타겨서 그 피가 튕겨. 요즘은 재혼 흉도 아니고 뭐 잘못도 아니에요. 서방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팔자 고쳤어. 결혼만 안 했어도 당장 물리는 건데 어쩌겠어. 옷도 호철이 처처럼 좀 조신하게 입고. 네. 얘는 저녁은 안 하고 안에서 뭐 한디야? 이거 어디서 났냐? 혜진이 언니가 줬어요. 혜진이? 예, 안 쓴다고 버린다길래 제가 달라고 했어요. 아휴, 세상에 이걸 버려? 어, 새 거구만. 흥청망청 물쓰듯 쓰다간 금세 쪽박 나지. 넌 절대 물들지 마라. 안 그래요. 그래요. 쌀값 보낸다고 한 게 언젠데 깜깜 무소식이라 전화했어. 줬어? 우리 며느리? 이게 뭐요? 잘못했어요. 쌀값 주면 되잖아요. 뭐요? 시방 나한테 대드는겨? 논 밭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이랬어요. 돈 아까워서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서 바른 적 없고요. 그러다가 정우리 쳐보면서 안 부러웠겠어요? 나도 기분이 거시기 한데 이 사람 더 안 했겠어요? 이 사람이 안 샀으면 내가 사줬을 거예요. 아이고, 돈지랄이 불년이네 아주. 그거 좀 살 수도 있지 왜 사람을 잡아요? 아, 뭔 일이요? 노그라지 한 마리가 온 동네를 그냥 아주 그냥 흐트려 놓네. 왜 얌전히 있는 애 바람 들게 해?
네? 아니 어제 화살이 이 짝으로 튄디야? 보고도 몰라요? 저 꼬락서니 좀 봐요. 저거 보고 우리 애가 따라하잖아요. 벌써 동네 젊은 처자들 사이에 유행됐어요. 성님, 성님이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나도 자네가 이런 줄 몰랐네. 난중에 뒤통수 맞고 땅이나 치지 마세요. 곧 그런 날 와요. 내가 못나서 그래. 과분한 당신이 나랑 결혼해주니까 다들 시기하는 거야. 나 때문이야. 다 편견이야. 문화 차이고 시각 차이인 거지 당신이 왜 못났어? 내 눈엔 당신이 농부계 왕자님이야. 이 숲길에서 자물쇠를 걸고 맹세하노니 당신은 온전히 내 전부입니다. 아버지 어제 왜 열렸대야? 어이? 어이? 이것이 다 어디 갔대야? 왜? 달려나가! 저 도둑년! 언니 왜 이러세요? 나가 너 검은 속을 모르지 말고 어? 돈 빼돌리려고 내 아들하고 결혼했지? 순진한 내 아들 인생 잡쳐놓고 너년이 온전할 줄 알았냐 이래라! 여보세요? 잡았어? 순영아! 아 진짜 짜증나게! 나 순영이 아니야. 로라야! 최로라! 최순자, 그게 본명이에요. 조회했는데 사기 전과 7범입니다. 농촌 총각들한테 결혼하자 접근해서 수십 차례 돈갈취해서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며느리예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집사람한테 사과하세요. No. 어디요? 시애미가 아무리 실수를 했기로서니 응? 며느리 앞에 잘못했습니다 난자 엎드리라고 그게 말이나 돼요? 이러시면 어머니하고 인연 끊을 수도 있어요. 대화가 그러라고 시키든? 응? 천하의 효자를 천하의 불효자를 만들어놨네. 어머니! 엄마도 참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같다.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날 도둑으로 몰아서 경찰서에 신고했어. 기분 좋겠어? 새언니 결혼해서 첫 생일상 차린다고 꼭 와달라고 해서 왔어. 가시오가피예요. 저번에 발목 다치셨잖아요. 이거 관절이 좋다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드세요. 아가. 네? 미안하다. 이 시애미가 못나서 그런 건 게 너가 이해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덕분에 참. 장성근 과장 이혼했다? 모른다고 시침이 떼긴 했지만 자꾸 네 소식 묻더라. 저기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여보세요? 사정에서 겨우겨우 물어서 왔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여보세요? 나만 알고 담으려고 했는데 대학 때부터 연애했고 회사도 같이 입사했대. 결혼 날짜까지 다 받고 파격 맞았다더라.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너랑 결혼한 거야. 근데 문제는 정은청과 그 사내놈을 잊지 못하고 만난다며요.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그 남자 사랑했었어? 사랑했어? 사랑해 장군! 했어. 혜진이 어딨어? 어디다 숨겼어? 둘이 계속 만난 거 모를 줄 알아? 나 정신을 놓아! 야 혜진이 어딨어? 저기요 저 혜진이 친구인데요. 장 과장님은 혜진이 사는 것도 연락처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번에. 혜진이한테 들은 거랑은 좀 다르네요.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 어머니가 혼수 문제로 괴롭힐 때 모른 척한 것도 미안하고 일방적으로 결혼 깬 것도 미안해. 지난 일이야. 다 잊었어. 나 때문에 성급하게 결혼한 거라면. 아니, 내 남편하고 결혼한 이유는 하나야. 보호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이거구나. 처음 느꼈어.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고 싶을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늙으면 죽어야 한다더만 그 착한 며느리를 가지고 내가 미쳤지. 많이 찾았었어. 어디 있었어? 막상 떠나려니까 발길이 안 떨어져서 나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